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은 지난 5장에서 설명을 하려다가 잠시 멈칫했었던 멜기세덱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멜기세덱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일 겁니다. 성경에 딱 세 번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반짝하고 사라졌던 존재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멜기세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궁금했던 것이 당시 배교의 위협 앞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였습니다. 당시에 모진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유대 전통을 따라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유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또 십일조를 드렸던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레위지파이고 레위이고 또 그 자손 줄줄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십일조를 드렸었 그때 그 일이 그 자손들인 레위와 제사장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의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그런 것일까?
먼저 1절 전반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1절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2절을 보니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고 의의 왕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매우 닮아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멜기세덱 계통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의 그 제도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아, 유대교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생명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진짜이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 였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당시에 배교를 하려고 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안 되는 게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죄악입니다. 죄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레위 계통에서 줄줄이 세워진 제사장들 모두가 죄에 연약하니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반복을 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죠. 죄를 완전히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나 또 제사를 집도하는 그 제사장이나 과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강이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마 끊임없이 일을 반복해야 하니 마음에 늘 짐이 무겁게 눌러 있었을 겁니다. 율법의 명확한 한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 발버둥은 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내가 열심은 있어서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하지만 늘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봉사를 하나 해도 내가 한 것이 드러나고 내가 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율법에 매어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늘 두려움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죄된 우리 안에 그 고리를 끊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거두어 가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정말 허락하셨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제사를 따라서 그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힘이 듭니까? 내 삶에 문제는 많아서 기도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고, 또 그 일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무겁고, 그럴 때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런 나를 한 번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겼을 때 학생들과 영교시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주변 카페에 모여서 그 1교시 전에 먼저 한다는 의미로 영교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서울과 뭐 경기도 지역 여러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인도해서 모였었는데, 보통 모임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이게 일찍 일어나서 잘 오면 좋을 텐데 뭐 자녀들 다 깨워보셨죠? 쉽지가 않습니다. 뭐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영교시 기도회가 있었던 날 이제 다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기도 모임 마치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찍은 그 인증샷을 단체방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왔던 겁니다. 마음이 순간 참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무도 오지 않은 이른 아침 카페에서 혼자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받은 마음을 선생님들께 나눠주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는 학생들이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그 아이들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무기력하고 힘이 하나 없을 때, 그 이른 아침에 홀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학생들을 위해 중보했던 선생님처럼 변함없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이나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쉼없이 간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졌으니까요. 나의 예수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혹시 마음에, 에이 목사님, 제 삶의 형편은 그대로이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형편과 환경으로 그것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야 할 뿐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27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에 연약하여서 항상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했지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런 걸까요? 그런 제물이 딱 하나 있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되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걸 뭘로 확증했습니까?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인데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신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 안에서 찾으며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향방을 몰라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한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날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날 위해 쉼 없이 중보하고 계신 주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새벽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 말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내가 처한 문제와 그 여건에 정확하게 딱 맞춤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맛보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누구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 고리를 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옛사람의 습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순종하라고 주님의 그 내게 주신 생명을 따라 기도를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완전히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고리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나님 의심하고 고민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애써드리고 열심히 순종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이미 받아들여졌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을 하나님 실제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에 의해 매이지 않게 하소서. 자아에 묶여 걸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참 자유가 누려지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그리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기도할 힘이 하나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길 찾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그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답을 몰라 헤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더하소서. 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위하여서 위장을 완전히 가르셔서 날 주께 나아갈 살 길을 하나님 온전히 열어주신 그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생명 내신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생명 내신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다른 길 찾지 말게 하소서.
다른 길 찾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여권과 형편의 모든 문제를 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의 공부함과 육신의 아픔과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과 가정의 하나님 하나님 묶임으로 인하여서 내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끊임없이 쉼없이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힘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나의 느낌과 감정이 완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엎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기게 하소서. 주님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소서. 한 걸음이라 해 주옵소서.